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서는 믿기 힘들 만큼 돈을 벌어들이는 의외의 로열티나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광둥성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는 2024년부터 낮잠을 자는 학생들에게 요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책상에서 잘 경우 200위안, 교실에 매트에서 잘 경우엔 360위안, 개인실에 침대에서 잘 경우엔 680위안을 청구한다는 게 구체적인 방침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것이 강제하는 게 아니어서 학생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엔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의 이 같은 요금 청구에 대해 지역 교육 관계자들은 부정적이고 지역 여론의 시각은 학교가 돈에 미쳤다는 반응인데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공식 규정에 부합하고 학교엔 취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낮잠 시간 동안 학생들을 돌보고 관리하기 위해 교사들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최근 AI가 생성하는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I가 생성하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인간이 직접 만든 저작물만 저작권이 보호된다고 인정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유인즉 AI가 생성하는 이미지는 그동안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 등을 바탕으로 학습해 만들어진 것이라 AI가 생성하는 이미지가 어느 누구의 비중이 더 많은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이미지 서비스 회사인 셔터스톡을 비롯해 일부 회사들은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Getty 이미지는 저작권 문제가 모호하다고 판단해 AI 생성 이미지의 업로드는 물론이거니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뉴욕 내 몇몇 레스토랑에서는 식사 후 청구서에 특이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서에 주방 감사비나 주방 사랑 등의 문구로 표시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위한 레스토랑 뷔페를 의미하는 백오브하우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입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몇몇 레스토랑에서는 3% 신용카드 수수료부터 단체 인원 추가 비용, 손님이 자기 와인을 가져가 레스토랑에서 마실 경우 비용을 내야 하는 콜키지 비용, 요리를 나눠 먹을 경우에 분할 접시 비용까지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청구로 인해 미국에서는 갈등이 존재하는데 미국 레스토랑 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의 15% 정도가 이러한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높이 8,848m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는 험준한 높이보다는 비싼 입산료 때문에 오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기 위해선 1인당 11,000달러의 입산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네팔 정부가 2025년부터 이를 4,000달러 인상한 1인당 15,000달러로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네팔 정부가 이렇게 입산료를 인상한 이유는 등반 도중 사망한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는 데다 등반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이를 관리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2년 마블의 인크레더블 헐크는 처음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후 이는 대중들에게 녹색의 근육질 캐릭터로 인식됐고 TV로도 방영됐습니다. 그러던 중 1970년대에 인크레더블 헐크를 연기했던 루 페리그노가 훗날 WWF에서 헐크호건이 될 테리 볼리아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근육질의 덩치가 큰 헐크호건이 루 페리그노보다 더 인크레더블 헐크 같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테리 볼리아에게는 헐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1980년대 WWF에서 헐크호건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자 마블은 헐크라는 단어 사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마블, WWF, 호건이 삼자비를 진행했는데 이는 헐크호건의 상표권을 마블이 소유하고 헐크호건의 독점 사용권을 WWF가 가져오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또한 테리 볼리아는 헐크호건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마블에 경기당 100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했습니다. 핀란드의 택시기사들은 운행 시 매년 일정한 금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과 관련한 로열티입니다. 2002년 핀란드 대법원은 택시기사가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음악을 재생하며 운행하는 것은 공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이는 택시기사들이 음악을 통해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재생하는 것 외에 택시기사들이 라디오를 들을 때 나오는 음악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핀란드 택시기사들은 매년 22유로의 로열티를 핀란드 작곡가 저작권협회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음악을 듣지 않을 경우엔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매년 해외에 지급하는 품종 로열티는 상당합니다. 2010년부터 10년간 한국이 해외에 지급한 12개 주요 농산물의 품종 로열티만 1,357억 원에 달해 같은 시기 국산 품종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품종 로열티인 26억 원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산 품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례로 과일만 살펴본다면 먼저 국내 사과의 경우 외국산 품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79.8%인데 그중 부사와 어리 같은 품종은 일본 품종입니다. 외국산 품종이 85.8%를 차지하고 있는 배도 신고배는 일본 품종이고 마찬가지로 외국산 품종이 97.5%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감귤도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은 모조리 일본 품종이라 매년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HDMI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명칭으로 현재 웬만한 멀티미디어 기기에 사용돼 오디오와 비디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HDMI는 2002년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도시바, 필립스 등 총 7개 기업이 공동 개발해 탄생했습니다. 현재 HDMI는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은 상태인데 업체들이 HDM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 연간 만 달러의 연회비를 내야 하고 만 개보다 적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엔 연간 5천 달러의 단위당 1달러의 고정 관리비를 연회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한편 별도의 로열티도 있습니다. 포트나 칩의 개수와 무관하게 제품당 0.15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고 HDMI 로고를 사용할 경우엔 로열티가 제품당 0.05달러로 낮아집니다. 알래스카주의 헌법에는 알래스카 주민이 알래스카의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갓난아기를 비롯해 알래스카 내 모든 주민들은 알래스카 주로부터 매년 석유와 관련한 연구 기금 배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는 석유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거두면 이를 연구 기금에 예치합니다. 알래스카 주는 이 기금을 투자하는데 이때 발생한 투자 수익과 이자가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배당 자금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지급되는 배당액은 다릅니다. 대체로 매년 1인당 1,0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인데 2023년 경우엔 1인당 1,312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오세아니아 폴리네시아에 위치한 섬나라인 투발루는 인구가 12,000명 정도에 불과한 소국입니다. 그럼에도 투발루는 매년 운 좋게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한국이 .kr인 것처럼 국가마다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이 있는데 투발루의 경우엔 .tv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tv인 투발루의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은 최근 전 세계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등의 활성화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투발루는 버지니아에 위치한 베리사인을 통해 아마존 소유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와 같은 거대 기술 대기업에 도메인을 라이선스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매년 국민 총소득의 약 12분의 1인 500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투발루의 재무부 장관인 세베 파이니우는 다TV 덕분에 아이들의 교육과 인프라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